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이곳으로 와보시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AB 뉴스 리포터 박경윤입니다. 저는 지금 2014 서울 오토살롱에 나와 있는데요. 이 오토살롱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고 싶은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. 지금 제 옆에는요. 강경환 부장님 모셨거든요.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장님 여기가 이 드레스업 특별관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. 네. 네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여기 있는 드레스업 특별관이고요. 드레스업은 자동차 패션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여기에 이번 컨셉은 여성 드라이버 혹은 여성 관람자들을 위해서 기획을 했고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또 아이들이 좀 즐거워할 만한 튜닝. 그러니까 튜닝이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. 원래 좀 남성적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위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튜닝이 패션화돼서 자동차의 한 패션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편하게 와서 좀 즐기실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네, 여성들이 좋아하는 튜닝이라고 하니까 저도 여기를 쭉 둘러보니까 네. 굉장히 눈길이 가는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 자동차들 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 수집을 해오신 거예요? 네, 이 차량들은 실제로 오너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고요. 뭐 여성 오너도 있고 남성 오너들이 이렇게 여성 취향으로 꾸미시는 분들이에요. 뭐 차량은 한번 둘러보셔도 되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아기자기하고 예쁘잖아요. 근데 실제 오너는 이제 남성분이신데, 네.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좀 캐릭터화해서 차를 꾸미는 분도 계시고, 예, 컬러풀하게 꾸미시는 분도 계시고, 이게 여성, 그러니까 패션, 그러니까 의류로 보면은 이제 패션을 자동차에 접목했다. 뭐 그런 차량들입니다. 그렇군요. 제가 사실 지금 이 뒤에 있는 레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. 저도 한번 이렇게 꾸며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렇다면은 요즘 이 튜닝 차량의 뭐 붐이라고 할까요? 이 네. 트렌드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트렌드는 그 여성 오너들이 좀 튜닝에 관심을 좀 더 갖는 경우도 있고요. 최근에 튜닝이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지만 지금까지 튜닝이 좀 그 뭐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런 쪽에 좀 그게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. 그래서 튜닝 오너들도 심플한 거를 추구합니다. 그래서 좀 심플하고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요란한 거보다는 심플한 거를 추구하는데 예, 지금 트렌드는 심플입니다. 심플. 아, 그렇군요. 네. 네, 오늘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요즘에는요, 이제 이 튜닝이 자신의 운전 습관까지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저는 드레스업 특별관에서 박경윤이었습니다.